나 이런 말 잘하거든. 어, 어. 오, 미녀다. 오, 미남이다. 이런 말 잘하거든. 근데, 진짜 오늘 좀 그래요. 아니, 아니, 그렇지 않고, 그냥 사모관대를 안 쓰게 보여요. 결혼을 안 하게 보여요. 우리가 면사포, 여자는 면사포 쓰고 남자는 사모관대 쓴다 그러잖아, 결혼식 할 때. 그걸 안 쓰게 보인다고. 못 쓰게 보인다고. 어, 제가 여기 온 게, 어, 제가 결혼 그 문제 때문에 왔는데요. 제가, 어,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. 여자가 학벌도 되게 좋고 사인도 나왔고 거기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아버지도 되게 지력 좋으시긴 한데 제가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요. 근데 제가 뭐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좀 직업도 없고 그래가지고 혹시 좀 어떻게 하면 그 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왔습니다. 웃어서 미안해요. 웃어서 진짜 미안해요. 짝사랑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지금 2년이요. 2년째 됐어요. 근데 네. 내가 왜 웃었냐면 그 자를 어떻게 알았어요? 제가 알바하는 데서 알았는데요. 그때 알았는데 그 여자분은 이제 취업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만나. 카톡은 가끔씩 근데 네. 나 이 말하기 진짜 민망한데 네. 조금만 들어줄래요? 네. 그 여자하고 당신하고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것도 피하고도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여자하고 당신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. 왜요? 그 여자가 일단 당신한테 눈길을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 또 당신이 그 여자를 진짜 좋아한 건 맞아요. 근데 진짜 좋아해요. 네. 근데 사람이 얼굴 보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 여자 얼굴 보듯이 그 여자도 당신 사람 얼굴 볼 것이고 학벌 볼 것이고 다 볼 거란 말이죠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당신 저같이 생겼어요. 못생겼고 일단 안 못생겼는데 아니 많이 못생겼어요. 일단 못생겼고 또 학벌도 없고 뭐 나 같으니까 막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. 예. 내가 막 말로 내가 나이가 어렸다 치자 서울대 그 사람한테 나한테 사귀자 그러면 그 사람 나한테 사귀겠어요? 안 사귀지. 그리고 어느 하나가 맞춰주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. 또 뭐 죽어도 가난한 집에 뭐 딸이란 것은 대한민국의 노트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가난하죠. 그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하고 응? 그 결혼을 하고 마음 먹을 것이며 당신하고 사귈 생각이 전혀 없는데 혼자 왜 그 여자 밑에서 막 그냥 막 종무릇만 해주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당신 안 좋아해. 그냥 혼자 착각하시는 거죠 지금. 저도 그런 거 느낌은 좀 오는데요. 근데 그래도 저한테 말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래도 안 돼. 안 돼. 안 되는 건 안 돼. 지금 봐봐.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이 당신을 봤을 때 어느 한 곳에 한 곳이라도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진짜로 안쓰러워 지금 그러지 마. 왜 자꾸 눈물 나게 자꾸 웃지만 마음속에 눈물 나게 하려고 만들어 나.
진짜. 여보시! 울지마! 나도 울고 싶어! 나도 그런 남자 만났으면 진짜 결혼해가지고 죽게 잘 살았겠지! 어? 지금 화학년 꿈을 꾸어도 너무 황당한 꿈을 꾸고 있잖아! 아줌마! 내가 울고 싶다, 지금! 어? 왜 울어? 죄송해요. 아니, 안 죄송한데. 아니, 여자 좋아하는 걸 나쁘단 말은 하는 게 아니지만, 어떻게 다른 여자 좀 착하고 순진하고 당신을 좋아해주는 여자도 있을 거 아니야. 왜 그런 사람들은 다 못났다고 생각하고,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. 이거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? 뭐 제가 여자를 한번 좋아하면은 다른 여자가 잘 안 들어오더라. 그러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하면 있고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일단은 그 여자분한테서 떨어지세요. 아이씨, 나 눈물 나거잖아. 그 뭐 좋아하는 게 뭐 내가 좋아하고 싶다고 해서 좋아하고 내가 뭐 싫어하고 싶다고 싫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. 어? 그냥 한 번도 연애도 못 해본 사람이 어떻게 눈이 하늘에 가 있냐. 어? 연애 못 해본 거 어떻게 하셨죠? 뭐 저희는 무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까 내가 사보고 간데 안 썼다고 이야기했잖아요. 사주 자체가 사모관데 쓸 사주가 못 돼요. 근데 그 사주가 못 되는 사주에 그 서울대에 뭐 아까 뭐 그 뭐 부잣집에 뭐 그런 사람만 찾고 있으니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한쪽은 눈물 나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두고 앞에서 또 웃어요. 아까 웃기는 웃었지만은 잠시 그냥 마음 잡고 응? 좋은 여자 만나서 알콩달콩 그런 여자 만나요. 어? 네. 그냥 막 울리지 말고 여기 와서. 응? 혼자 짝사랑하고 뭐야 그게 지금. 응? 네. 그러면 연락 안 하는 게 낫겠죠? 무슨 연락을 해? 그 여자 전화번호도 모르면서. 아니요. 카톡은 해요. 그냥 뭐, 어? 카톡은 해요? 예. 그 카톡이, 뭔 카톡이에요? 뭐예요? 그 카톡이 아니면, 뭔 신부름 해줄까요? 그 카톡이에요? 잘 지내. 누가요? 자, 한 번씩 보내. 답장 와요. 빨리는 안 하고. 빨리 나가라고? 빨리는 안 와도, 답장은 와요. 답장은 와요. 그 다행이네. 그 여자가 애가 좀 있네. 그러니까 아니니까 제발 내 눈높이에서 여자를 좀 응? 찾았으면 좋겠어. 진짜 호박같이 생겼어. 어? 호박같이 생긴 남자가 어? 어? 양귀비를 만나려니 되겠어요? 안 되지? 생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죠. 나 웃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웃으라고 울어서 웃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눈높이 아까 눈이 하늘에 어? 하늘에 있다고 했죠. 눈에 하늘에 눈 있는 것 좀 밖으로 좀 내리세요. 절대 그 여자는 인연 아닙니다. 절대로요. 정신 차리세요. 예? 눈 맞추면 저랑 할 수 있을까요? 저도. 네.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어요.